봄가디건은 탑다운으로 뜨는 레글런 스타일의 가디건입니다. 먼저 넥밴드를 뜨고 목부터 겨드랑이까지 요크를 뜨고 그 다음 몸통의 아랫부분을 뜨는데 버튼밴드도 동시에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를 원통뜨기로 뜨고 마무리합니다. 사이즈는 가슴둘레 대략 100cm부터 120cm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저는 4.5mm 바늘을 사용하였는데 허리 고무단은 3mm, 손목 고무단은 3.5mm 사용했습니다. 세탁 후 게이지는 19.5코 26단입니다. 뜨는 법이 쉽기 때문에 지침과 설명도 간단합니다. 주디스 매직 헤스톤 코눌리기, 가마코, 코줄이기, 코줍기, 코막기는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실은 콜로리 나투랄리 로사우라 아르테미시아 각 두 타리를 사용했습니다. 주디스 매직 헤스톤으로 22코를 잡고 시작할게요. 각 바늘에 11코씩 있습니다. 오른쪽 갈라 11코를 먼저 뜰게요. 일단은 겉면입니다.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할게요. 마지막 두 코를 겉뜨기 합니다. 턴 2단은 실 앞으로 한 상태에서 걸러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할게요. 마지막 두 코는 안뜨기 두 개. 이제 1단과 2단을 19번 더 반복해 주세요. 총 40단이 됩니다. 저는 대략 14cm가 되었습니다. 실을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 코들은 잠시 쉬게 하고 왼쪽 칼날을 뜨겠습니다. 코들을 모두 오른쪽 바늘 위로 올려주고 왼쪽 바늘을 쭉 당겨서 꺼내주세요. 오른쪽 바늘에 있는 코드를 모두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일단은 겉면입니다. 첫 코를 걸러뜨기 하고 새실을 가져와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합니다.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두 개, 다음에 턴. 2단은 안뜨기를 하나 하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한 뒤 안뜨기 두 개 합니다. 이제 1단과 2단을 19번 더 반복해 주세요. 총 40단이 됩니다. 앞면을 뜨고 끝났습니다. 1단을 한 번 더 반복할 건데 마지막 코는 뜨지 않겠습니다. 첫 코 걸러뜨기,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할게요. 다음에 겉뜨기 하나, 마지막 코는 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하겠습니다. 옆면에서 한 코를 주워주세요.
두 코를 왼쪽 바늘로 옮겨서 이 두 코를 같이 모아뜨기 합니다. 11코가 바늘에 걸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부분을 따라서 52코를 줍는데 약 3단에 2코를 주면 됩니다. 2코를 줍고 1코 건너뛰고 52코를 주었습니다. 한 코를 더 주어서 왼쪽 바늘에 있는 코와 같이 모아뜨기 해주세요. 둘 다 백루프로 꼬아뜨기 하듯이 모아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밴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네 번 반복하고 마지막 두 코 겉뜨기. 바늘에 총 74코가 있습니다. 스티치 마커 8개를 준비해 주세요. 앞면을 보고 레글런 코눌림을 위한 세팅을 하겠습니다. 실을 앞에 두고 걸러뜨기 하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합니다. 이 9코는 이제 버튼밴드가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뜨시면 돼요. 다음에 안뜨기 두 개를 하고 마커를 걸어주세요. 이 두 코는 오른쪽 앞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마커 걸기. 이 한 코는 레귤러 스티치입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 10개의 오른쪽 소매, 그 다음에 마커 걸기. 또 안뜨기 하나, 레귤러 스티치, 그 다음에 마커 걸기, 그리고 그 다음에 뒷판 안뜨기 28코를 뜰게요.
뜨고 마커 걸기. 다음에 안뜨기 하나 하고 레귤런 스티치, 다음에 마커 걸기. 그리고 왼쪽 소매에 안뜨기 10코를 뜨고 마커 걸기. 안뜨기 하나, 레귤러 스티치, 마커 걸기. 그 다음에 왼쪽 앞판 안뜨기 2개 하고 마커 걸기. 그 다음에 버튼밴드를 뜨겠습니다. 9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는 안뜨기 하나 합니다. 여기서도 이 버튼밴드는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 레글런 코늘림을 하겠습니다. 첫 코 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4번 반복합니다. 버튼밴드는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커까지 겉뜨기 할게요. 마커 앞에서 오른코 늘림 하겠습니다. 마커 옮기고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마커 옮기고 왼코 늘림 할게요. 자, 두 번째 마커는 번거로우시면 빼셔도 됩니다. 자, 마커까지 겉뜨기를 하고 오른코 늘림, 마커 옮기고 겉뜨기 하나, 마커 옮기고 왼코 늘림. 이거를 세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늘림을 하고 마지막 9코를 남기고 겉뜨기 합니다. 버튼밴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4번 반복하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앞면은 모두 똑같이 뜹니다. 고무단 뜨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
첫 코는 실앞에 있는 상태에서 걸러뜨기,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를 네 번 떠서 버튼밴드를 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코 남기고 안뜨기를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밴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네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하고 끝내면 됩니다. 1단과 2단을 두 번 더 반복해 주세요. 이제 V넥을 만들기 위해서 V넥 코늘림을 하고 레글런 코늘림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게요. 버튼밴드 똑같이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왼코 늘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10코를 남기고 레글런 코 늘림을 해주세요. 왼쪽 바늘에 10코가 걸려 있습니다. 오른코 늘림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버튼밴드를 계속 뜰게요. 이렇게 모든 겉면에서는 레귤런 코늘림을 하고 매번 여섯 번째 단마다 V넥 쉐이핑을 해주세요. 앞판 코가 버튼밴드를 제외하고 40코가 될 때까지 코늘림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앞판 코가 40코가 되면 V넥 쉐이핑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사이즈 조절을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코가 40코가 되었고 이제 단추 구멍을 만들 거예요. 오른쪽 버튼밴드에 단추 구멍을 만들고 왼쪽 버튼밴드에는 개방형 스티치 마커를 걸어서 단추 달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밴드 9코로 남기고 쭉 뜰게요. 스몰 사이즈를 뜨셔서 코늘림 안 하시는 분들은 소매 분리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깜빡했지만 이번 단에 단추구멍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왼쪽 밴드에 개방형 스티치 마커를 걸어주세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안뜨기로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할게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를 해서 단추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실을 바늘에 한번 감아주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다음에 계속해서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또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마지막 코 겉뜨기,
패턴. 지금까지 뜨던 대로 계속 단추밴드를 뜨시면 돼요. 저는 앞판 코가 52코가 될 때까지 코를 늘렸고 이제 소매를 분리할게요. 마커까지 뜨겠습니다. 버튼밴드와 겉뜨기. 마커를 제거해 주세요. 레글런 스티치를 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커가 있으면 두 번째 마커도 제거해 주세요. 소매 코들은 잠시 쉬게 두고 나중에 뜰 거예요. 여기 마커 앞에까지 있는 소매 코드를 작은 사이즈의 바늘이나 뭐 다른 바늘 아니면은 자투리실이나 뭐 스티치 홀더, 케이블 등에 다 옮겨놔 주세요. 마커를 제거하고 자투리실을 사용 중이면은 실 묶어서 코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른 바늘이나 케이블을 사용하시면은 엔드 케이블 막아서 코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마코로 겨드랑이 8코를 잡아주세요. 계속해서 뒷판을 이어서 뜨는데 마커가 걸려있으면 마커 제거하시고 레귤러 스티치는 몸판에 포함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소매도 옮겨놓고 그리고 가마코 8코를 잡아주세요. 모든 마커는 제거되었고 단끝까지 이어서 오른쪽 앞판을 넣어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버튼밴드를 뜨면서 단축 구멍을 만들고 몸판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단축 구멍 4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몸판을 떴어요. 이제 작은 사이즈의 바늘로 한코 고무뜨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4mm 바늘 사용했어요. 버튼밴드를 계속 똑같이 뜰게요. 버튼밴드에 이어서 한 코 고무뜨기를 계속 해주는데 뒷판의 가운데까지 가겠습니다. 뒷판 가운데에서 한 코를 줄여주세요. 저는 안뜨기로 모아뜨기해서 한 코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한 코 고무뜨기를 다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버튼밴드는 유지해주세요. 계속해서 고무뜨기를 원하시는 만큼 뜨고 마지막 버튼 단축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약 2cm, 2.5cm 정도 뜬 다음에 코를 막아주시면 돼요. 코 막는 것도 똑같이 고무뜨기 뜨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타이트해지지 않도록 코를 막아주시고 아니면은 돗바늘로 튜블라 바인드 업으로 코를 막아주셔도 돼요. 쉬고 있는 소매 코드를 전부 바늘로 옮겨주세요. 겨드랑이에서 네 코를 주워줍니다. 스티치 마커를 걸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소매 단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네 코를 더 주워주세요. 소매와 겨드랑이 사이에 구멍을 막기 위해서 두 코를 주워서 모아뜨기 해주세요.
소매 코드를 모두 겉뜨기 합니다. 반대쪽 구멍도 같은 방법으로 코를 주어서 모아뜨기에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세요. 마커가 있는 단 끝까지 겉뜨기 합니다. 계속해서 소매는 쭉 겉뜨기 하면서 원통뜨기를 하는데 매번 여섯 번째 단마다 두 코를 줄일 거예요. 코를 줄이는 방법은 겉뜨기 안 하고 다음 두 코를 모아뜨기 합니다. 그리고 세 코를 남기고 쭉 겉뜨기, 마지막 세 코를 남기고 오른 코 모아뜨기, 그리고 마지막 코 겉뜨기, 이렇게 코를 줄이시면 돼요. 저는 코줄임을 총 17번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떴습니다. 소매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34코를 줄여서 저는 지금 58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단에서 10코를 한꺼번에 줄일 거예요. 짧은 바늘을 쓰고 계시면은 긴 바늘로 바꿔서 매싱 루프를 해주세요. 보통 손목 코가 한 42코에서 56코 정도 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단에서 균일하게 10코 정도를 대략 줄여서 48코 정도로 이제 만들어 줄게요. 작은 사이즈 바늘로 한 코 고무뜨기를 5cm를 뜨고 코를 막아주세요. 저는 3.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단추를 달고 마무리 해주세요.